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바이블 아카데미 영상 후에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그대에게 들려주리 신청해요 그대가 듣고 싶은 강의를 말씀 공부하면 사랑으로 가득 차 나로부터 펼쳐지는 저 하나님 나라 은혜로와 성경의 수많은 구절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네 기쁨이 되주오 은혜로와 이렇게 할 수가 발을 붙잡고 날아가리 땅끝까지 널 지켜주오 먹방을 시작해보죠 뭐 시키도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빵 먹방 시작하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고 우리 지체들 위해서 즐거운 영상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뭐 성찬식인가요,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다 있어요. 핵노잼이야, 이거. 내가 못 볼 것 같아. 핵노잼. 아, 진짜. 아, 핵노잼. 핵노잼. 괜찮은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시리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동반자로서 양육을 받으셨다는 이제 나도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제자로 세워가고 양육자가 되어갈 수 있게 가르쳐주는 정말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내적 치유 강의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 영혼 깊이에서부터 회복을 체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사모님께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 강의 개설을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귀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레위기죠.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막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들과 상황들을 직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배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혹시 뭐 기도의 은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까지 정말 깊이 알려줄 수 있는 코스가 더 깊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증이 참 많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강의가 바로 노크입니다. 똑똑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관과 직업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빛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이번에 빌립보서 강의 들으시면서 ASMR로 하고 싶다.
김용민 목사님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세요. 네, 빌립보서 들으세요. 예배를 들이다 보면 그냥 습관과 관념 쪽으로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코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코스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사야 2 들으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교는 왜 해야 되죠? Why mission?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가 있는데요. 우리는 왜 매번 여름마다 그렇게 아울리치를 많이 나가는 것일까? FA는 왜 가야 될까? 이런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이 Why mission 강의에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을 이렇게 앞에 두고서 망설이지 않죠?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많은 여러분들의 먹방 메뉴가 있습니다. 맛있는 영적인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 네, 지금까지 바하TV 먹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신청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Bible Academy 광고를 보면서요, 이유람 전사님 나올 때 장르가 호러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하는 우리 안사무엘 전도사님, 또 그 우리 한은선 전사님 두 분은 전임 교역자가 되신지는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이 많으신 것 같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를 준비하면서 교역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지체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결과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반영하기 위해서 애쓴 코스가 바로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그러나 그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요, 가장 좋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도 함께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스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었는데, 특별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우리 서빙고 비전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그 정체성과 자존감, 내적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더 깊은 기도, 여의도 이룸에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더 깊은 기도라는 코스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크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코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그리고 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참 진리가 되는가. 평소에 신앙의 의문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노크를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세라는 코스가 있어요.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을지, 성경적인 경제관, 또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함께 신청하셔도 너무 좋겠다 생각이 되어요. 네, 다 받으셨는데 제출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신청한다면 이 코스를 듣고 싶다 싶은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누군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할 때인데요, 혹시 마음에 망설임이 있다면 신청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신청 그 강의가 열리는 당일날이 되었을 때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내려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과요, 공동체와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어주시고요, 옆쪽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바이블 아카데미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DC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청하신 그 신청서들 나가실 때 데스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원함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그 한동안 그 늦여름이 돼도 계속 더웠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좀 선선함이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자는 방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중간에 너무 추워가지고 문을 닫으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제가 선선한 날씨를 좋아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만 느낄 때는 마음이 병들어가는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선선해진 가을의 바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왔다 생각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실제 현장에서 더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맞아서요 저희가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시리즈로 한 달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4회째이기 때문에 시즌4가 되었는데 시즌4번째가 되면서는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이라는 책에 달린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양의 모든 사고체계와 서양의 모든 문예사조, 심지어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플라톤과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이 그들의 그 뿌리와 그들의 모든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철학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시대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서양 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스토리 플롯이 없었다면 아마 영웅의 열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벤져스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보통 사람들과 출생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거대한 악의 존재와 맞서 싸워야 되는 스토리가 벌써 기원 전에 그리스 신화 속에 녹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 신화가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모든 철학과 문화와 스토리 플롯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생의 공통점을 관통하는 해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 전제가 모든 그리스의 문학과 또 철학에 녹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운명적으로 불행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목 드라마에서 보듯이 출생의 비밀과 같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불행과 싸워야 하는 스토리들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이미 이러한 플롯이 다 녹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능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태생적으로 불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자신의 불행을 마주한 인간은 방황하는 겁니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불행을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불행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계속 방황하고 또 고뇌와 그리고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이 플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지금도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행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넘어서고 싶지만 넘어설 수 없는 불행, 행복을 찾고 싶지만 행복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네 번째 맞는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시리즈를 행복을 찾아서라는 부제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작가와 책들을 나누면서 성경이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책은요, 꾸빼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입니다. 기존에 세 번의 시리즈에서 우리가 나눴던 책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최소한 몇백 년 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꾸빼씨의 행복여행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고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출간이 됐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기록이 장장 18주 연속으로 모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최근에 그런 책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2013년에 번역된 책이요. 막 거대 출판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8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데 모자라 2014년에는 수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 영화로도 나오게 되죠. 소설의 주인공 꾸빼씨는 파리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작가가 프랑스와 를로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 자체가 원래 작가가 아니라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쓴 정신과 의사 소설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겪은 그 상담가로서의 고뇌와 또 행복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따라서 얻게 된 해답들을 자전적으로 녹여놓은 소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재밌는 건 원래 꾸빼시라고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꾸빼라고 되어 있는데 원작에서는 꾸빼가 아니고 원래 헥터입니다. 주인공은 헥터라는 이름이 너무 뻔해가지고 헥터 씨의 행복여행 그러면 안 팔릴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만 꾸빼 씨로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꾸빼가 뭐지 막 엄청 찾아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굉장히 낙심한 시간이었죠. 어쨌든 이 주인공 꾸빼라는 정신과 의사는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루틴이 정확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돈되어 있고요 깔끔하고 감정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규칙이 있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센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 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또 한국 사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가 선인지는 안 알려주는데 넘으면 그 선 넘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에도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는데 이 꾸빼라는 사람은 절대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료비도 이렇게 쉽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 파리의 사람들이 꾸빼 씨를 찾아와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죠. 다른 정신과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주로 우울증, 정신분열, 강박증, 결벽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돌보던 어느 날 상담을 하다가 지워지지 않는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게 꾸빼 씨의 질문이기도 하고 프랑스와 를로르라는 이 정신과 의사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에 굉장히 집중하게 됐던 건 목회자도 비슷한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꾸빼 씨의 의문은 왜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많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랑스에 사니까요, 파리에 사니까, 파리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많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을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의 분포를 보니까 주로 잘 사는 나라에 많은 거예요. 못 사는 나라엔 오히려 정신과 의사가 별로 없는 거죠. 나중에 꾸빼 씨가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여행지로 미국에 가게 되는데 책에서 미국을 미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미국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그 미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서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 이렇게 불러요. 왜 절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편안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을 더 깊게 느낄까? 전 세계적으로 실제 우울증 처방이나 그리고 실제 자살률이 높은 국가들은 OECD를 기준으로 보든 아니면 UN을 기준으로 보든 절대로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두 번째 질문.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 정신과 의사 스스로 꾸빼 씨가 나는 나의 삶에 진짜 만족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행복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도 저렇게 불행을 느끼는데 어떤 때는 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진심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케어할 수가 없고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컨디션인지를 떠나서 나 자신도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행복이 진짜 뭔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한 가지로 귀결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든 이웃에 대해서든 환자에 대해서든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상담하던 사람 중에 우연히 한 사람과 이런 류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온 사람한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오히려 역으로 상담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담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상담을 하는 성도분 중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막 동공지진 이러면서 아니 네가 목사니까 내가 물어보러 온 거지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궁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내가 정말 똑바로 가고 있는 건지 가끔은 나도 알 수 없는 미로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던 중에 좀 쉬면서 여행을 떠나보면 어때요? 라는 조언을 받게 되고 그 조언을 받고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프랑스 문학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클라라라는 굉장히 예쁘고 유능한
제약회사에서 이름을 짓고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주로 이제 신약에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여인. 그래서 이 여자한테 그냥 여행을,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행을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프랑스 사람들 좀 철학적이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자기는 여행 가기로 마음을 다 먹어놓고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행복해?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느끼냐면,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됐는데 여자는 제가 볼 때 한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공감이 됐어요. 그런 질문을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가 정말 카운터펀치를 맞았던, 그 아내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던 그 시간이 기억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질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괜히 이 여인을 내가 당신 때문에 불행하지 않고 우리 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그렇지만 그 여인을 자신의 여자친구를 설득하는 동안에도 나는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병든 사람도 아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단 하나 행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딱 한 명 나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그는 다윗의 아들 금수저 솔로몬 왕입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영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의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꾸페시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망설일 만한 어떤 불행에 딱 잡을 만한 요건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죠. 그는 행복을 찾아 떠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점에 행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솔로몬이요,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그것에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요, 행복과 함께 진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많은 것을 포함해서 한 단어 안에 압축하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을 얘기하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 참으로 살아있다는 느낌, 내가 무언가를 진짜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도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생명 안에 들어있는데 이 생명을 얻고 싶다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크리스천 CEO 포럼에서 주로 강의하시는 서울대의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 크리스천 심리학과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크리스천을 떠나서도 일반 그 학계에서도 행복론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강의의 일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이 행복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강의 중에 한 강의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인데 유대인이었어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풀려난 다음에 자신의 수용소에서의 기록을, 자신이 학자였기 때문에 관찰한 내용을 남기게 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학계에서는 되게 유의미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럴 대우를 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딱히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음의 공포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갇혀있는
동일한 핍박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가적인 기질을 나름대로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한 뒤에 낸 모든 이 이론들이 현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최인철 교수님이 인용하시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 어떤 자극이 있어요.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사건이에요. 저거는 그냥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의 감정이 튀어나가고 분노를 할지 인내를 할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웃을지 울지 반응이 있는데 일어난 사건과 우리의 내면의 반응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 하나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유럽 사회 허무주의, 그때는 지금보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서 허무주의가 지금보다 더 극심할 때인데 이 빅터 프랭클의 모든 그 연구가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잃어버리지 않은 힘이 있다. 그게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아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아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거지,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거지, 무슨 힘이 남아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이 사람은 막 유대인 수용소를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어온 삶이 내 삶에 비해서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극단적인 공포, 시체가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진짜 배우고 심지어 이 이론을 유대인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지지하게 돼요. 진짜 그렇다, 정말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론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서 밖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처음부터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꿔주시는 분위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원래 내가 못 가는 건데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나의 바운더리를 좀 떠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나, 왜 힘드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돌 치워달라 그랬더니 이 돌이 치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져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왜 주셨냐?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걸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하나님이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치워줄 때는 내가 그 돌을 들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견디고 들어올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은 너의 상황에 대한, 네가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 너의 태도를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생명의 삶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태도가 너의 행복의 근원을 움직인다. 네가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갖는지가 행복의 근원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럽 전역에서 무려 12개국에서 최소한 10주 이상 베스트셀러로 등재되었던 이 꾸페시의 행복여행의 주제도 결국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페시는 여행을 다니면서 기가 막힌 행운을 얻게 됩니다. 비행기 좌석이 이코노미가 오버부킹이 된 거예요. 원래 타야 되는 사람보다 항공사에서 사람들이 조금 취소하겠지 그리고 조금 더 받은 거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서 좌석보다 이코노미
신청한 사람이 더 많아서 이코노미를 끄는 쿠페 씨한테 당신은 이제 좌석이 없어서 비즈니스에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에 앉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디 이코노미 끊었는데 비즈니스 앉게 된 경험 저는 딱 한 번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비즈니스에 이코노미 끊고 비즈니스에 딱 앉게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누울 수 있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라면도 끓여주시고 그리고 막 되게 친절하세요. 계속 와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뭐 불편한 거 없는 진짜 불편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막 되게 애써주시고 그 좋은 거. 그런데 꾸페 씨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비비양이라는 사람은 이 비즈니스가 퍼스트 클래스에 비해서 의자가 뒤로 꺾이는 정도가 너무 불편하다고 계속 불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꾸페 씨가 이때 처음 행복에 대한 배움을 얻게 되는데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지금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행복을 망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꾸페 씨가 처음에 깨닫는 것들은 대부분 행복을 망치는 것들이에요. 비교의식, 거짓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마음들 같은 것이 행복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가르침이 총 23가지의 가르침 중에 비교적 후반부에 속하는 20번째 가르침과 연결되죠.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서 꾸페 씨가 왜 수많은 파리의 사람들이 자신이 여행하는 더 가난한 국가들, 중국의 저쪽 구석에 있는 할렘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말 전쟁의 위험 속에 사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의 다른 오지 지역들에서 더 많은 테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보다 왜 유럽의 문명인들이 더 불편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넌 불행한 거야, 그렇다면 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 라는 툴을 강요하는 거예요. 최인철 교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 껍질이 진짜 몇 껍질인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게 왜 떨어지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은 땅으로 떨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것의 의미를 묻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도대체 행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짜 행복이나 위대한 발견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남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과니까 땅에 떨어지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나왔다는 거죠. 오히려 문명 사회일수록 수많은 것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건 우울증이야, 그건 강박증이야, 그건 결벽증이야, 그건 실연의 아픔이야, 그건 상실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수많은 아픔이고 눈물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알게 모르게 문명사회에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병든 거야 라고 강요되어져 있는 해석의 툴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너의 마음의 해석을 누군가 강요하는 것, 그것을 너가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너가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해석해놓은 트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주하게 된 현실은 광야였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홍해를 가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안 건너봤거든요. 그러니까 건너서 광야가 있다고 말을 해줬으면 알았을 텐데 거기에 광야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특히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당황한 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르고 갔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지도자라고 여호수아한테만 특별히 힌트를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황은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은 광야가 그들 눈앞에 왔을 때 똑같이 당황한 거예요. 모세에게나 백성들에게나 이 광야는 덥고 목마른 땅이었어요.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지, 이 땡볕에 그늘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정말 일사병에 쓰러져 죽지는 않을지 고민이 될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건 모세나 백성이나 여호수아나 군중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차이가 마음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스스로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배설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혹은 감정을 분출한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분출하고 배설한 감정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감정이 정당하지 않고 내가 분출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 때 주로 가장 큰 피해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구상의 데이트폭력이 지구상의 아동학대가 지구상에 서로 가족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의 골들이 생길까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뿜고 배출하는 마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봐야만 한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마음이 폭력적이지 않은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날 대하는 방식은 이랬어 저랬어 리뷰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리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진짜 행복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잠깐은 좋은 행복과 조건과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면 행복했던 만큼 추락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생각하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보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경험한 건 이겁니다. 한 가지 모습만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믿음이 있어요. 막 기도할 때는 막 믿음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가면 믿음이 없어요. 어디 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날은 막 소망이 있어요.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어떤 날은 막 불안해요. 어떤 때는 너무 기쁨으로 가득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너무 다행인 건 우리는 완전히 백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패역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모세나 여호수아도 아닌 것 같아요. 중간 어디쯤에서 어느 날은 모세고 어느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느 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어느 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우 나도 저렇게 혼나면 안 되는데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할 수가 없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슬퍼해야 될 때 공감하면서 슬퍼하지 못하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리뷰하면 리뷰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좋은 열매와 함께 자책이라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괴롭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힘겨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사랑하시고 놔두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대안과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아픔을 깨닫게 하실 때는 치료를 시작하시고 슬픔을 느끼게 하실 때는 이미 위로가 준비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신실하게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치료 방법을 세우지 않으시고는 아픔을 들추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해 치료에 대한 플랜을 세우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CH 플러스에서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갈등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반응이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태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얘기해요. 저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집중해서 보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마음에 대한 구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내 마음을 지켜라 라면 두 번째 메시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마음에 대한 가르침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 너 마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니? 한번 가봐. 그런데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너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되게 애써봐. 그 안에서 되게 슬플 때도 있을 거야.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려고 애써봐. 그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프랑스와 를로르는 이 책에서 좋은 이제 결론을 내요. 사람이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고 그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현자의 말과 함께 이 소설을 끝내는데 실제 를로르에게 기자가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이제 오프 더 레코드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사로 쓸지 말지 떠나서 그냥 궁금해서 를로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그 태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를로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를로르가 깨달은 자기가 실용적으로 이 작품 안에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까지는 진리라는 걸 알았는데 자기가 정신과 의사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봤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 를로르의 반응이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이 되면 인내하고 싶을 때 인내가 되면 인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불신자인데 이제 예수님 믿고 싶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내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잃어버린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마음이 마음대로 되세요? 사람이 쉽게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핸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왜 그런지 힌트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가 먹을 수 있었던 사과며 포도며 자몽이며 두리안이며 망고스틴이며 제가 먹고 싶은 과일 다 얘기합니다. 이런 과일은 다 사라지고 오직 선악과를 먹을 수 없다는 사실만 자기의 내면에 남게 됐죠. 자기에게 없는 한 가지가 나머지 감사를 종족도 없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종족도 없이 지워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20개의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신형 장난감 자동차를 갖지 못하면 불행한 제 아들처럼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단이 주는 원망이나 불평, 상처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통로 역할을 해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 원망이나 불평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감정과 인생을 다스리는 게 목표예요. 간첩의 목표가 거짓말이 아니라 국가 전복에 있듯이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간첩의 목표이듯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스파이웨어들, 간첩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 그 주인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앉게 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모든 프레임을 독점해요. 너가 이렇게 사는 건 그 상처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네가 이렇게 슬픈 것도,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너의 아버지 때문이고,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이고, 사회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이야. 너의 환경 때문이고, 너의 가난 때문이고, 네가 취업이 안 됐기 때문이야.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요. 나머지가 다 허물어져요. 거기에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도 많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됐어요. 제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서 이렇게 저희 이스라엘 같이 갔던 팀원에게 이렇게 질문 받았던 내용이 약간 황당했는데요. 재밌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좀 신성하시니까 태어날 때 좀 거를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석가모님 그러셨다잖아요.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처럼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이 막 너무 성스러우셔가지고 동방박사 오고 이러면 올 줄 알았어 막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아,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연애 쪽에 던졌던 질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럼 예수님이 어릴 때 이렇게 일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직접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그 제가 역사적으로 그때는 휴지도 없었어요. 뭐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얼마나 그 느낌이 그 생소하고 그 기분 나쁘셨을까. 예수님은 진짜 더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부터 힘든 사람은 참을만 합니다. 육성급 호텔에 있다가 할렘 가면 힘든 것처럼 예수님 천국에 있다 내려오셨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평소면 씨도 안 먹힐 사단의 이야기가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니까, 아 무슨 배고픔이 있어 신한테, 인간이 굳이 됐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씨도 안 먹히는 걸 자꾸 줬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생소한 이 불편함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던, 그 사단의 모든 시험과 불편함을 이기셨던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격려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과 그 격려. 여러분 결국 컨트롤 타워에 앉을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많은 불평의 이유가 있었는데 딱 하나 때문에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건 그냥 예수님은 와 진짜 강력한 분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나머지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도 똑같다는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 실제로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다른 것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진다. 특별히 꾸베시의 행복 여행과 겹치는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특이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늘 미래를 바라볼 것 같아요. 나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늘. 그러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뭐 늘 그럴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지고 이제 부활할 날 세면서 아우 이제 한 700일 남았어. 그러니까 저녁일 기다리는 군인처럼 아우 이제 지긋지긋하다 진짜 인간 와. 와 이거 화장실 가는 거 이제 화장실 가고 나 막 빵 먹고 이런 거 700일 뒤면 끝이야. 야, 나 진짜 영적으로 맨날 승리했다. 그 제자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말년에 나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막 예루살렘 가서 야 말년 병장은 걔도 안 건드리는 거 알지? 나 조금 있으면 큰일 하나 치러야 되니까 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꾸페씨의 행복여행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게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계속 희생시켜요.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뭐 희생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현재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상징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분은 좀 제외하고 부모님과의 작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면 그건 좀 제외하고 나를 사랑해 준 분이 있다면 부모님은 정말 공감이 안 된다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우리는 장례식에서 보통 후회를 해요. 이젠 더 이상 내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장 좋은 날들은 그게 진짜 좋은 날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꽃이 져야 봄인 줄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한다 해서 네가 그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실제 내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내일에 대한 기도와 소망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냐면 내일 염려하는 동안은 오늘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여행의 마무리 단계에서 꾸페 씨가 자신의 행복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중국에서 만났던 현자에게 다시 돌아가요. 그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서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은 늘 불행하게 여깁니다. 제가 아는 건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미래의 행복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행복이 뭐가 있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진짜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네, 느껴지는 분이 있고 또 안 느껴지는 분이 있죠. 저의 가장 힘겨운 날들 제가 지나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배우면서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나의 느낌이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를 딱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CH플러스라는 예배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 중에 CH630이 막 세워질 때 기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CH630이라는 게 막 세워질 때 막 계획하고 기도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세워나간 분들이 있습니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CH630에 대한 미션을 받았던 건 이제 김승수 목사님을 통해서였는데 제가 그 미션을 받았을 때 제 안에 기대와 막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막 아무도 없지만 김승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 CH630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있는데 이제 상황 때문에 거기 목사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스텝이 아무도 없을 수 있고 거기 이제 건물은 있는데 그게 공동체가 혹시 되게 어려워서 되게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기대한 만큼 아무 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잘 안 돼도 진짜 괜찮고 그게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아요. 김승수 목사님이 되게 마음을 써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제 안에 막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겠죠?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오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막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겠죠. 대표 MC가 그렇게 저를 믿고 미안해요. 제가 대표 MC와 아멘했는데 그 믿음과 정반대로 난 너무 무서웠어요. 서빙고에서 대학로는 그 짧은 길에서 한 세 번을 멈췄어요. 심장이 아파갖고.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스럽진 않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맡겨졌나?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막 고민과 고뇌 속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 없는 교역자가 처음 헌신한 공동체의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는 또 되게 많이 샀어요. 교회에서. 사람은 없는데 의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매주 시간이 가서 4년 지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 없는 저와 또 어디에 갈지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날 어디에 가야 될지, 여기에 많은 분들은 주일날 막 은혜와 사랑을 누리던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를 고민한 분들이 계셨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오실 걸 아시고 이 예배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뿌리지 않고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걸 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의자에 앉아서도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몇 가지 불편이나 몇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나 몇 가지 내 인생의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은 실제를 대변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 얘기지만 제 아들은 제가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알지 못해요. 제 아들이 아는 건 하나예요. 아빠가 집에 없다. 아빠가 집에 없으면 아들은 너무너무 싫어요. 아빠 왜 집에 없는 거야? 아빠 내가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저는 교역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많은 아빠들이 어떤 원망을 받더라도 아들을 위해서 내일 다시 일하러 간다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느낌을 주시면 좋지만 때로 그건 우리의 결단의 문제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지 않음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던 사람들과 이별하고 나서야 나를 도와주던 분들에 대한 감사를 깨닫죠. 주님은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때도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들고 감사하셨고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미래에 완성될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그 제자들을 그냥 기뻐하셨어요. 너무 한심한데 너무 부족한데 얘네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이곳을 세운 것을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들이 주일 저녁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영화 버전의 그 책 꽃배씨 행복여행 영화 버전은 그 소설에 없는 결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꽃배가 이렇게 한참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누굴 생각하냐면 자기가 놓고 왔던 여자친구 클라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정말 폭풍우여를 합니다. 그때 너무 감사한 게 클라라도 꽃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책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또 하나님을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낄 때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 대한 상처를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마음이에요. 꾸페 씨는 행복에 대한 배움과 의문을 반복하면서 여행을 하다가요 중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나지만 그를 볼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국가 원수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마약 장사를 하다가 자기 가족들
이 오히려 더 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배우게 돼요. 미국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탁월한 교수이기 때문에 다른 탁월한 교수를 보면서 경쟁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죠. 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질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 가족을 사랑할 힘을 잃지 않은 사람,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모든 의료 봉사를 통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사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왜 아프리카에 있냐는 질문에 여기서는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진짜 필요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까? 저는 조세핀 킴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초점을 나에게서 떼서 바깥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아픔을 일어서서 그 위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없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가엾은 사람이 아니라 더 넓은 비전과 씨앗을 가지고 세계를 쳐다본다 이거죠. 자커리 버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아이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굉장히 집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엄마와 누나와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자동차를 사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허리케인 피해자들이 물병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도 잃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이 아이가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빨간 웨건을 끌고 다니면서 물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물이 필요하대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근데 또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속옷, 양말, 치약, 샴푸 뭐 이런 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배낭을 만들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이 아이가 짧은 시간에 600배낭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더 나가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내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엄청난 노숙자들과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너의 집안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이 아이가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는 그 주부터 엄마가 자기를 업어매고 매 주말마다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돕는 일, 병원에 가서 돕는 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선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Red Wagon Foundation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상처가 그렇게 많지만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 상처를 밟고 일어서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이거 바로 뭔지 아시죠? 이제 열등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정말 남을 그리고 세계를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제컬리 반호프는 아니라요, 엘렉스 스콜은 만 1살 때 소아암 진단을 받았어요. 1살 때. 근데 4살 때 자기 주변에 소아암 환자들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고민했어요. 4살인데요. 그래서 소아암 연구를 위해서 기부금을 모금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스탠드를 만들어서 이제 불 켜지는 스탠드를 팔아가지고 모은 돈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4살짜리가 가족이랑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2,000 모았는데 8살 때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이 아이가 만든 레모네이드 스탠드라는 그 파운데이션은요, 현재 $7,500만가 스컷 이름으로 미국의 소아암 아이들에게 기부되고 있습니다. 6살이었던 라이언 레잭은 어느 날 아프리카 아이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매일 물을 길어 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기는 물을 너무 쉽게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집안일을 하면서 아빠 엄마한테 용돈을 모아서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포스터를 팔고 자기의 그림을 또 집안일이나 어떤 봉사로 받은 용돈을 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우간다의 초등학교에 우물을 파줬어요. 아니 이게 지금 실화인가 싶어요. 이 아이가 판 우물은 오늘날까지 667개의 우물을 16개국에 파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왜 했냐고 물어보면 행복해서 했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애가 어딨냐, 이건 진짜 천재지, 이건 진짜 천사 같은 애지.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걸 알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살짜리 제 딸한테 연희랑 똑같은 나이에 얼굴이 조금 까만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연희가 아빠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애들이 되게 멀리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딸만 아니라 제 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리고 비슷한 또래 애들한테 얘기하면 막 애들이, 그 조그만 애들이 진짜 막 머리통이 커갖고 막 팔다리는 짧고 막 이런 조그만 애들이요 막 이래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나도 전화할 땐 저랬나?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의 창조된 자존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을까? 꾸페시 행복 여행 배움 13번은 이겁니다.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너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고, 우리가 죽어가는 걸 내버려둘 수 없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시면서도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자존감은 내 내면을 파고 파고 들어서 뭐가 힘들고 어려운지를 무균실처럼 결벽증처럼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돕는 것. 내가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작정해보는 것. 그 안에 진짜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와 룰로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가 작가로 아무리 행복해도 다시 의사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행복하진 않은 것 같다고. 꾸페시의 행복여행에서 꾸페시가 결국 다시 정신과 의사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기가 행복에 대해 깨달은 걸 내보내면서 실제 행복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내 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너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 불행해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너무 소진돼서, 나는 너무 탈진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느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든 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첫 번째 레슨,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주차가 반복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감사의 조건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CH플러스라는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완벽한 곳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곳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필요한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예배를 만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찬양과 메시지와 기도의 시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CH630과 플러스를 위해서 감사해도 좋고요. 혹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내게 주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망설이던 나를 위해서, 깨어졌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에 딱 맞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 중에 정말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이곳에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흥미와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울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올바른 초점과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남겨주시는,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은 나머지 마음을 다스리는 중력과 같은 것이죠. 태양이 나머지 위성들의, 지구와 같은 행성의 궤도를 만들듯 영혼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마음이 나머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상처뿐입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을 나에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버거워서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관계가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중심을 형성하시고 빚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마음, 나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내가 외롭고 혼자라고 느낄 때 내게서 어떠한 노래도,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풍성함도, 어떠한 사랑도 나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모세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궤도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궤도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 온전히 나와 함께 내가 구하기 원한다, 너희가 구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없어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의 마음의 초점권을 악한 것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시옵소서. 주실하시다 사랑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집중력으로 나머지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일과 우리의 상처와 근심과 염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패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오히려 떠나지 말고 그 현재 가운데 때로는 괴롭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이곳을 통해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힘겨움이 경험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오히려 온전한 치료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신 줄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우리의 초점과 집중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택과 집중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 예배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공허 가운데 아직도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무거운 바위와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집중력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취를 불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부를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마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괴로워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새 대로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 못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가 없는 것입니다. 손을 펼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핀 킴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자존감의 능력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릴로와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 의미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시는지요? 아무에게도 힘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해서 그늘 속에 숨어있지 않은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며 나락에 떨어져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이 상태에 당신을 들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시는 일을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 사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과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믿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선한 일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나의 사랑을 써야 할지 알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감동이, 아무런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내 안에 찾아오는 사랑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기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마음, 나를 안겨줘, 나를 고쳐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누군가를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찾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행복을 목적지가 아닌 과정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행복을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의 일부를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매하고 지금 지나가는 사랑의 흔적을 찾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곳으로부터 또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감사로 나의 인생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가장 연약할 때 오히려 누군가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나아가며 주의 마음을 구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